오늘은 수육 국시, 국시라고 안동 국시라고 있거든요. 그 안동 국시입니다. 이거 한번 비주얼 보십시오. 좋습니다. 고기하고 파, 그다음에 육수,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면이 있습니다. 면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이드로 뭐 이제 고기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하고 김치, 그다음에 이거는 부추 같아요. 부추 무침 같고. 아, 이 집에 이거 깻잎인데, 깻잎절임인데, 이 집 이 깻잎절임 삼사마니 맛있습니다. 뭐 삼사마니 맛있다는 게 뭐 짠 것도 아니고 매운 것도 아니고 그냥 간이 딱 좋습니다. 지금 젓가락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이거 맛있기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리필해서 많이 먹습니다. 여기가 수지 먹자 외식타운, 네, 수지 외식타운에 있는 안동 국시집입니다. 여기 진짜 이 집 이거 국시가 맛있습니다. 가격은 가격은 15,000원을 6자로 고쳐놨네요. 16,000원입니다 오해 마시고 16,000원짜리 그래서 지금 안동국시 지금 시켜봤습니다. 한번 안동국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고기가 있죠. 고기 고기가 이렇게 있고 나 여기 면이 면이 이렇게 면이 이걸 잘 섞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조그맣게 이제 고기를 조그맣게 이제 다져가지고 넣은 고기도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겠죠? 이거 국시를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여기 한번 이렇게 해서. 아이고, 카메라 보면서 먹으니까 이게 딜레이가 조금 되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아 하세요. 맛있어요. 한번 고기 있죠. 이거 고기하고 고기를 소스에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소스 이제 양파랑 같이 먹어야 돼요. 양파랑 식초하고 간장 소스네. 그리고 양파절임 맛있어요. 이거 이제 말씀드렸던 그 깻잎에다가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깻잎에 혹시 와 맛있습니다. 이게 고기를 양파랑 소스에 찍어서 먹어야 맛있어요. 양파가 잘 안 집혀져. 맞아요. 이걸 잘 섞어가지고. 위에 있는 면은 이제 국물이 안 젖혀 있으니까 말라. 그래서 이제 좀 담가서 이렇게 먹어야 돼, 같이. 맛있습니다. 이게 맛있는 거라서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 종종 와서 먹거든요. 네. 수육 국시도 있고 그냥 고기 없는 국시도 있는데 국시도 맛있어요. 이거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먹고 싶죠? 아예. 치르면 내가 먹고. 지금 이제 마지막 국물까지 다 먹겠습니다. 국물 이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이게 뭐 제가 빈말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뭐 협찬받은 건 아니라서. 근데 이제 동네에 맛집이라서 이제 자주 오는 데라서 이게 뭐 불고기 정식도 맛있고. 근데 이거 별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뭘 보이시나 모르겠네. 날씨가 꿀꿀합니다. 꿀꿀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꿀꿀한 날씨에 먹을 수 있는 이런 국시를 소개시켜 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 느낌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운동도 즐겁게 하시고 즐길 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촌골라리였습니다.